박근혜 정부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또 지하경제 양성하겠다면서 세무조사를 굉장히 2013년부터 강도 높게 추진했습니다. 그표 화면 보시면은 2013년이 2012년 대비해서 세무조사로 더 거둔 세수가 2조 원이 가까이 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수 결손 부분 부족한 거 채운다는 면서 너무 무리하게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더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 정부에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고 세무조사 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56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무튼 면제하겠다. 이게 세무조사 측면만 본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더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더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부총리님. 제가 뭐그 정부 비교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국세청에 한번 그뭐 방문이랄까요? 순시 가서도 이 세무조사 문제는 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청장과 이 국세청 당부를 좀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이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와 같은 그 객관성과 투명성 또 국세청 내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에 어긋나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부가 저렇게 세무조사 면제해주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발표했습니다만 아마 그 국세청에서 그 나름대로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영업 활동을 하십사 하는 뜻으로 우리 국세청에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8년 통계연보에 보면 2016년 세무조사 실적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개인사업자 5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1,600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또 100억 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1,90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자에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이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인데 마치 569만 명의 세무조사를 다 면제해줘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이 굉장히 이거 기만적인 정부 정책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기회된대로 좀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카드 수수료나 또는 임대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아주 그 생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기 집 앞에 가게 앞에 있는 그 거리에 그차 주차단속을 좀 러시아한테 빼놓고 좀 하지 말아달라든지 아니면 좀 길거리에 조금 그 옥외 영업을 좀 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절실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국세청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뭐 그분들 중에 이 세무조사 대상 통상으로 해도 대상이 얼마 안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좀그 영업을 좀 하시는데 좀 편하게 하십사 하는 뜻으로 하는 그런 뭐 충정이라고 할까요? 고육지계로 우리 국세청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대책으로 세무조사 면제라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발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저 세무조사를 굉장히 적은 사업자를 했지만 세수는 굉장히 큽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 결과 부가세액이 2천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6천억이 넘습니다. 도합 한 7,600억 정도 됩니다. 저렇게 적은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무조사 결과 부가세수가 7,680억인데요. 저는 이런 그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허용해 줄 테니까 탈루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대책을 가져온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